아미가 우리한테 어떤 존재죠? 어떤 존재인데요? 꽃 같은 존재죠? 어, 꽃이네요. 우리가 아미한테 자주하는 말이 뭐죠? 뭐네요? 보라이죠? 보라색이죠? 아, 좋네요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숫자는 뭐죠? 뭐네요? 13이죠? 13, 네, 좋네요. 13개 너무 많아서 3개 있죠? 네. 그리고 내가 지금 아미한테 할 말이 뭐죠? 할 말이 뭐예요? 사랑해! 아, 여기, 첫, 지민이요, 첫, 지민. 아, 좋아요. 깔끔하고 좋네요. 네, 뭐. 제 미래의 정입니다. 혹시 뒤에서 한번 보여주세요. 미래 이렇게 생겼다. 어, 초록색 수염을 기르는. 어, 수염도 염색한다. 근데 아미가 수염을 싫어하셔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. 네. 이런 깊은 뜻이. 제가 좀 코에 코프도 올리는데. 대형 씨는 이렇게 수염이 나지 않을 거예요. 걱정하지 마요. 네. 네, 네. 맞습니다. 예, 보시면. 뭔가 그냥 보라색으로 채우기에는 뭔가 이 보라색의 아름다움이 뭔가 제 그림으로 표현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좀 더 아니 너무 잘 극대화 시켜봤습니다 여러분. 너무 마음이에요. 공유불상 좋네요. AK ARMY LOVE YOU 남주 씨는요?